양시장 하락 중입니다. 별다른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증시를 따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가 0.43% 하락하면서 2685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1% 넘게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58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83억 원의 팔자 포지션.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개인이 49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도 483억 원 사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16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이 89억 원 순 매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53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 업종 강화입니다. 또 조선과 제약 업종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장비 업종 약세고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섹터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해 보시죠. 마리화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대표적인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되는 테마인데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약 7,177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에 해리스 수혜주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는 에머리츠가 8.65% 강세 기록 중입니다. 2,00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 6.36% 강세로 2,510원. 화일약품이 2%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772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BNC가 1.47%, 우리바이오가 1.23%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원격진료주가 들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유비케어가 14.7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5,050원, 인성정보도 12% 넘는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2,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6,360원. 케어랩스가 3.76% 강세로 3,7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역시도 3% 넘게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6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제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텔레그램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한빛소프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290원이고요. 이스트소프트 역시도 13.4% 급등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5,880원. 플레이위드가 1.15% 상승세의 기록 중이고 시프트업 3.37% 올라갑니다.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T3도 1.85% 강세로 거래가는 1,214원입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관련주 역시 이스트소프트가 속하는데 13.4% 강세 유지 중이고요. 샌즈랩이 11.27%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6,810원. 라온시큐어입니다. 17% 넘는 상승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205원입니다. 더불어서 모니터랩이 7% 넘는 강세로 3,710원. 한싹이 7.3% 올라가면서 5,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